조금 위로 좀 땡겨볼게요. 삼각사관 의태어일까요? 의성어일까요? 네, 가위질할 때 삭삭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 의성어입니다. 의성어고 의성법이라고도 얘기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소리를 생생하게 표현했고요. 가위, 삼각사가 은빛가위래요. 누나의 손에 들린 은빛가위래요. 자, 은빛가위의 원관념. 보조관념이죠, 미안. 은빛가위의 보조관념은 지금 누나의 손에 들린 나비가 1년에 나와 있어요.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비의 원관념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붙였다, 떨어졌다, 내 머리 주위를 날아다닌다. 자, 여기서 내 동그라미. 여기서 내가 누구죠? 두 글자로. 그죠? 시에서 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 내가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시에서 말하는 화자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죠? 화자가 지금 작품 겉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누군지 얘기해야죠? 내 머리 주위를 날아다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붙였다, 떨어졌다. 자, 누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자, 내 머리 주위를 누가 날아다니는 거야? 지금, 그치? 아까 나비가 날아다닌다고 표현했죠? 결국은 누가 날아다니는 거야? 가위가 날아다니는 거였거든. 그치? 가위질을 날아다닌다. 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래서 가위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가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닌 무생물이죠. 이 무생물이 갑자기 날아다닌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무슨 법이다? 자, 생각해 볼게요. 무생물을 생명체처럼 표현하는 거 무슨 법? 그렇죠. 환류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이게 환류가 사용된 부분은 포인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해당 시에 사용된 표현 방법들이 뭔지 아는 겁니다. 폴폴 날리는 꽃가루. 자, 그럼 가위질을 했단 말이야. 가위질을 해서, 그지? 지금 머리카락을 자르는 가위질이죠? 그럼 뭐가 날아다니는 거야? 머리카락이 날아다니겠죠. 그지? 머리카락을 받을 거야. 자, 근데 꽃가루, 폴폴 날리는 꽃가루와 같다 라고 안 하고 그냥 꽃가루 라고 얘기했어. 머리카락이 꽃가루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얘기는 은유법인 거예요. 뭐뭐 같은 뭐처럼 뭐뭐인 뜻이 없으면 은유라고 보시면 돼요. 살랑살랑 으태어, 폴폴 으태어, 으태어 사용된 부분들 표시해 주시고요. 나는 은빛 나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지? 나는 은빛 나비. 여기서 나가, 가위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나는, 그러니까 살랑살랑 나는, 여기서 이 나는이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영어의 아이를 의미, 인칭 대명사가 아니야. 날아다니는 이런 뜻이야.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나비에 비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람을 나비에 비유했어, 이게 아니야. 그지? 가위가 날아다니는 것을 나비가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비래. 그지? 날아다니는 나비래.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은유법이야. 그죠? 그리고 은빛 나비가 가위질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나비가 은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가위가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환류법도 동시에 사용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하나의 문장의 표현 방법이 딱 하나만 써있다?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은유법이냐라고 하면 가위를 나비에 비유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 나비가 어떻게 된다? 이 가위가 어떻게 된다? 날아다닌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생명체가 없는데 생명체가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환류법까지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나는 지금 꽃이다. 자, 여기서 이 나는 인칭대명사예요. 나는 머리를 하고 나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1인칭 대명사예요. 나는 지금 꽃이다. 그럼 나를 꽃이라고 했으니까 뭔가요? 은유법이죠. 그지? 머리를 다듬고 나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꽃처럼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꽃에 비유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시가 간단해 보이지만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 다시 한번 하면, 시 의태어가 사용된 부분이 어디죠? 한번 찾아볼까요? 그죠? 팔랑팔랑, 폴폴, 살랑살랑 이런 것들은 의태어가 사용된 거고, 의성어는 사각사각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미용실이라는 단서가 주어지지 않으면 이 시의 내용이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아요.
미용실이라는 단서를 줬다. 뭘또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고요.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비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건 사실 가위질을 비유한 표현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랑살랑 나는 은빛나비, 여기서의 나가 나를 의미하는 1인칭 대명사가 아니에요. 아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영어에서 날아다니는 은빛나비예요. 그죠? 가위질을 살랑살랑 나는 날아다니는 은빛나무에 비유했다. 은빛나비에 비유했다. 그래서 가위질이 나비에 비유된 거니까 은유법. 그리고 가위질은 가위는 가만히 있는 무생물인데 날아다닌다 라고 표현했으니까 환류법. 그리고 마지막 연에 나오는 그 나. 그죠? 그러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이네요. 그죠? 6년에 나오는 나는 1인칭의 나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다 듬고 나니까 내 모습이 꽃처럼 너무 예쁘더라. 이런 내용이십니다. 알겠죠? 머릿속에 좀 다시 한번 넣을게요. 자, 그래서 상황은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자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 마음이 뭐예요? 꽃과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꽃다운 머리를 자르고 나서 내가 꽃 같은 존재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5번 별표할게요. 5번. 이 시에 사용된 비유적 표현들이 어떤 것들인지 눈여겨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좀 지우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나비는 뭐였어요? 뭔가요? 그죠? 가위질이죠? 가위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이고. 가위질, 가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꽃가루는 잘려나가는 머리카락. 그지? 잘려나가는 나의 머리카락.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를 뭐에 비유했어요? 여기서 나는 1인칭이니까. 그쵸? 꽃에 비유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비유의 효과. 비유법 썼으니까. 비유법의 효과의 키워드는 뭐냐면, 여기다 키워드를 좀 적을게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 그쵸? 그냥 가위질한다라고 보다 나비가 날아다닌다. 그러면 막 얼마나 현란한지 눈에 들어오죠?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고, 생생하고, 참신하고,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상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생동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머지 요걸 가지고 비유와 상징 문제 한번 풀어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그때 선생님이 줌 수업하면서 맞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단 문제, 나는 지금 꽃이다. 이 부분도 역시 영상을 보면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